자 이제 2교시 2교시도 네. 훨씬 더또 재미있는 그럼요. 물 건너서 글로벌 네. 뉴스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못 챙겨서 읽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빠뜨리는 뉴스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빨리 2% 국회로 보내라고.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뭐 국회에 가더라도 백브리핑 네. 하러 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낸다고 해서 네. 저를 이 프로그램에서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죠. 네. 뭐 그 아니 뭐 몇 개만 바꿔주면 되지 왜 굳이 나를 보내려고 그래. 사이다 발언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있고 조금 예. 아, 참 속이 답답하네 또. 이게 활명수가 아니라 가스 예. 이름이 좀 다르죠, 이거는. 그냥 가스 활이랍니다, 이게. 어. 약이 아니라 음료수라는데 모르겠네. 의약 외품이 무슨 뜻이에요? 의약 외품은 약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활명수라고 했다고. 네. 광고주가 어필이 활명수는 다른 회사 제품이고 네. 이거는 가스 활. 이 부채표. 아, 이건 부채표로 보라는 그거 아니에요? 부채표. 맞잖아요. 부채표. 다음 시간에 잘 공부해 와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소장님 혹시 네. 카카오뷰 까셨습니까? 당연하죠. 아, 당연합니까? 카카오뷰 까셨습니까? 카카오뷰 안 까셨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카카오뷰가 이제 저희 3프로TV 카카오뷰랑 하는데 네. 저희가 경고를 먹었어요. 카카오 뷰에 우리 이 백브리핑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한 번도 안 하냐. 그래서 경고 전화를 저희가 받고. 아,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좀 한번 홍보를 한번 해라. 카카오 뷰를 깔면 볼 수 있다고 홍보를 네. 해줘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렇습니다. 뷰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서 네. 3프로 TV 그 카카오톡 가운데 위 아래쪽 가운데 있는 눈 모양 네, 다음에 누르면 아, 검색에 3프로 TV를 친 다음에 채널 추가를 하시면 네, 채널 추가 좀 해주세요. 네. 세상이 아,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요? 저희가 카카오에다 콘텐츠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카카오 잘 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콘텐츠 카카오가 플랫폼이고 트래픽이 많으니까 네, 네. 저희 콘텐츠를 카카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카오에 올린 거죠. 거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가 우리한테 카카오 뷰를 좀 홍보를 해줘라. 라고 하면 맞아. 야 이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여튼 뭐 요즘 카카오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감안하시고 저희가 좀 도와줍시다. 너무 뭐라고 네. 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의리기 네. 때문에 네. 예, 카카오 뷰를 많이 좀 봐주시면 저희가 잘 되기 앞서서 카카오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혜진 소장님. 네. 네. 오늘은 알리페이 중국이 알리페이라고 하는 그 모바일 페이를 네. 이게 이제 결제도 하고 대출도 하는 건데 네. 대출은 하지 마라는 갑자기 그랬다는 뉴스부터 네. 시작하네요. 예. 네, 그걸 가지고 왔는데 네. 먼저 알리페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알리페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사용이 되는 모바일 결제 그 모바일 페이인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QR 코드 이렇게 식당에 딱 찍고 들어가면 네, 예. 뭐 인증되었습니다 예, 이러잖아요. 예. 근데 식당 들어갈 때. 네. 예. 근데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찍으면 뭐 3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네. 뜨는 그런 차이거든요. 아, 제가 결제를 그렇게 하는군요. 네, 알리페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아주 짧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말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화면을 알리페이. 네. 이렇게도 찍고 이 식당에서 친구들과 다 같이 먹을 때는 더치페이가 돼요. 그럼 우리 뭐 네. 우리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우리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식당 들어갈 때마다 네. 인증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결제가 네. 된다. 예. 그런데 이제 대출도 해주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을 이제 잘 안 써요. 거의 80-90%가 네. 이렇게 모바일 페이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현금을 주면 오히려 눈치를 준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알리페이 말고도 뭐 위챗페이도 있는데 알리페이 같은 경우 에는 이용자 수가 10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길거리의 노숙자들도 그 사진 한번 보시면 길거리의 노숙자들도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구글을 할 때 이렇게 QR 코드를 보여주면서 이걸로 달라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우리도 네. 저거 좀 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뭐 노점상 같은 거 있을 때 뭐 좀 네. 사려고 하면. 저는 카드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좌 이체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예, 예.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뭐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출 사업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나 뭐 타오바오 같은 쇼핑몰에서 예. 바로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제한 내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돈을 쓰고 이만큼 신용도가 있구나. 이 사람들의 신용도를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그걸 신용을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결제 단계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 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 표가 그 전체 수익, 그 엔트그룹 전체 수익에서 여기 작년 보시면 39%가 대출에서 나옵니다. 예. 렌딩.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거든요. 이게 36%가. 페이먼트. 네. 결제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로 받는 거하고 네. 대출에서 버는 거하고 비슷하다. 신용카드 회사하고 돈 버는 구조가 아주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에서 더 많이 벌고 결제 수수료에서는 그 다음이고. 네. 사실상 뭐 신용카드 비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페이라는 게 플라스틱 없는 신용카드죠. 그렇죠. 그렇죠. 투명 신용카드 같은. 간편 결제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이 알리페이에서 대출 사업을 해주는데 이 결제 사업과 대출 사업을 분리하고 네. 대출 사업을 따로 이 앱을 만들어서 정부가 따로 규제를 하겠다. 대출을.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기사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 네. 여기에 베이징이 그러니까 정부가 엔트그룹 알리페이를 해체하고 별도의 대출 앱을 만들도록 강제했다. 밑에 내용 보면 중국 핀테크 기업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새로운 합작법인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넘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알리페이 대출 사업이 서민 대출에 좀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점점 이거는 고리대금 업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출해주지 말고 네. 그 소비자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저 데이터는 우리한테 넘겨서 조인트 벤처를 해서 하자. 네. 이게 뭐 그냥 뺏는 거네요. 내놔. 자 이제 내놔. 네. 거네요, 이제. 이게 대출 사업도요. 제대로 그 안에를 보면 그 화웨이, 지에베이라는 서비스가 두 개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화웨이, 지에베이라는 거는 온라인 그 알리페이 계정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뭐 적게는 한 18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바로 이걸 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가상 신용카드인데 네, 이게 요즘 뜨는 그 우선 구매 후에 나중에 그래. 지불하는 BNPL 네, 네, 그런 네. 방식인데 Buy now, pay later.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만 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아마 이렇게 대출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지만 대출 사업이 이제 분리가 된 후에는 네. 이거를 뭐 국유화한다거나 아니면 국영은행처럼 이렇게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뭐 알리페이라든지 엔트그룹이 대출을 할 때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용도를 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원래는 자체적으로 예, 예.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해서 대출을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들의 대출이 다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사업하고 그 대출 사업하고 한꺼번에 하지 마. 일단 분리를 해 너희들이 네, 네. 그런 얘기고. 분리하면 가져가든 또 조인트 벤처를 국가랑 만들든 이제 하겠죠. 뭐 정부는 글쎄 모르겠. 하여튼 그러면 국가가 중국 정부가 그걸 굳이 대출을 가져오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일단 이 서비스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네. 보는데 왜 문제를 삼냐면 사실 문제 삼으려면 애진작부터 삼을 수가 있는 네. 구조였어요. 이 소액 대출을 하면 그 대출 채권 있죠. 예. 이거를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어서 시중에 팔아요. 지난번에 했던 BNPL도 똑같이 네.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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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제 시중에서 그 돈을 모아서 소액 대출을 해왔는데 이 구조를 다시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 시중 자산을 끌어들여서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건데 문제는 이 소액 대출이 좀 부실화가 되면 네.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좀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제가 그쵸? BNPL 할 때 그래서 네. 이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똑같은 거다. 맞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네. 했는데 네. P2P랑 똑같은 거다 이게. 이게 결국에는 똑같은 구조예요. 미국의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랑 똑같은 구조라서 네. 결국에는
정말 부실화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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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노처럼 오면 금융 위기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걱정돼서 중국 정부의 우려거든요. 걱정돼서 그랬다. 대출 규모가 네. 조금 할 때는 뭐 그러다 너희들 어떻게 말겠지인데 이게 네. 이렇게 점점 대출 규모가 많아지면. 이게 크게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금융 상품을 만들면 네. 나중에 그 재구조했을 때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어디에 섞여 있는지 누구 돈이 섞여 있는지 다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금융 위기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규제를 높이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해야지. 야, 못 믿겠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는 것도 참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몇 명한테 대출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조차를 우리가 모르겠으니 일단 다 갖고 와봐 일단 그런 거겠죠. 기록은 하자 아니면 감시는 하자 네. 내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거는 말이 되는데 네. 사업을 떼내서 별도로 떼내라. 그 별도로 떼내서 너네들이 모은 데이터 그거를 헌납해라. 그러니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기사 사진을 제가 또 갖고 왔는데 보시면 네. 예. 알리페이의 분할은 중국 정부의 권력에 장악된 거다. 이런 제목인데 거래 데이터가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Transactions data offers new opportunities for state civilians.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 영어를 번역해 드린 거예요. 거꾸로.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얘기를 제가 하나 더 얹어볼게요. 네. 이거와 함께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뭐 바이트댄스, 뭐 그다음에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이런 테크 기업들한테 너희들 여태까지는 각자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서로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알리페이를 텐센트에서는 못 쓰고, 그렇죠. 텐센트 위챗페이를 알리바바 쇼핑몰에서는 못 쓰고. 네, 근데 이거 다 오픈해 이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텐센트에서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없고 알리페이로 뭐 텐센트 사이트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위챗 그 채팅방 있죠. 예. 거기에 알리바바 쇼핑몰의 그 링크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야, 그건 좀 심했더라.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랑 서로 얘기할 때는. 예. 네이버 쇼핑의 그 스마트 쇼핑 그 링크는 아예 못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위챗페이나 뭐 어떤 알리페이를 좀 보편화된 서비스로 만든 다음에 정부가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두페 이걸 통합을 하는 거죠. 통합을 시켜서 가져온 다음에 국유화를 그런 시나리오를 국유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왜냐하면 중국은 어떤 민간 결제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CBDC 그거를 만들려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아니 그냥 알리페이를 국유화하면은 간단해지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빅픽처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아예 국유화를 하면 뭐 알리페이가 사실 확산이 되면 국가가 어떻게 보면 화폐를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화폐 발행 권한이 좀 줄어들겠죠.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민간의 화폐가 더 많이 쓰이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동전은 잘 안 쓰고 그러다 보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가 알리페이를 이제 쓰도록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 알아서 이제 알리페이 뭐 무슨 무슨 페이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고생했네.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싹 가져가서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그 빅 브라더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딱 커졌으니까 이미 시스템은 충분히 깔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 알리페이만 이제 가져오면 모든 금융 동향을 자기들이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 정부 입장에서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없겠죠. 지금 그 얘기 어수장님 한 거예요. 아, 그런 얘기 한 거였어요? 아니, 안 기자님이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중국 정부가 CBDC 디지털 센트럴 뱅크 그게 뭐였죠? CBDC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커런시.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 즉 정부가 만들어서 보급하는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 디지털 커런스 네. 나를 만들렸던 이유가 네. 앞으로는 지폐 동전을 안 쓰는 사회가 될 텐데 네. 안 쓰고 나면 그럼 뭐 정부가 뭐 다른 걸 줘야지 그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해보려고 했더니 이미 사람들이 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쓰고 있으니까 이거 보급해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빨리빨리 보급해야 되겠네.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 소장님 말씀은 CBDC 안 하고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합시킨 후에 야 이거 갖고 와. 이거 정부가 쓸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한 아니면 아예 그 알리페이를 통합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CBDC를 넣을 수도 있죠. 아예 그 말이 그 말이죠 결국은 어.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약간은 어. 다르게 어쨌든 네 다시 정리를 하면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이런 기사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아무리 어떤 민간 기업의 이런 결제나 이런 금융 서비스가 아무리 고도화가 돼도 네. 결국에는 뭐 금융이나 결제 같은 국가적인 인프라 사업에는 결국에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금융을 자유화하게 되면 예. 어떤 무분별한 대출 같은 거는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뭐 결제를 그렇게 민간에게 맡겨버리게 되면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폐 발행 권한 같은 하니까. 것이 좀 지장을 입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기능이 민간이 알아서 마음대로 효율화를 이루면서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하는 시도가 핀테크인데 그 본질이 국가의 권력 내지는 통제와 자꾸 부딪히는 거다 보니 우리나라도 지금 핀테크가 그래서 자꾸 부딪히잖아요. 네. 특히 중국은 더 그렇겠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디지털 페이가 아마 다 보급이 되면 아마 유사일에 가장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뭐 누가 실시간 얼마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꼬리표가 꼬리표가 다 달리니까요. 그러면 뭐 누가 이제 안 기자님한테 요즘 그런 사람 없죠. 천지를 드린다든가 없죠. 좀 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네. 하는 것도 다 페이를 드려야 되니까.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뭐 돈 얼마 버는지 이런다니까지 다 나오고. 예. 뭐 세금은 전혀 떼먹을 방법도 없고. 사회가 투명해지긴 할 것 같은데 너무 투명해져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진리를 알아가셔도 투명해져야죠. 왜 너무 투명해지는 게 뭐 어때서. 아, 투명해져야죠. 네. 이제 다음 얘기를 또 갖고 왔는데요. 네. 두 번째 얘기를 보시면 이번에는 그 이번 주부터 뭔가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보려고 네. 그리고 어제 또 언급을 방송에서 하셨길래 네. 분부 받잡고자 가지고 왔는데 네. 아,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주간지 중에 이코노미스트하고 그 영어 어렵다는 비즈니스 위크하고 네, 네. 뭐 몇몇 그 저 경제 주간지들이 있는데 머릿 기사들이나 혹은 주요 기사들은 좀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제가 못 읽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편하게 그렇죠, 그렇죠. 편하게 좀 얘기 좀 듣자. 도대체 얘네들은 뭐 무슨 데 관심 있는지. 근데 네. 재밌어요. 이 주간지의 표지가 무엇으로 선정이 되고 이렇게 달리느냐, 제목이 어떻게 붙여지느냐 재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예. 제가 화면을 보실까요?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주 주간지의 표지입니다. 네. 요 옆에 있는 사진이 표지 사진이고요. 제목은 그 Why Nations That Fail, Women Fail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여자를 망가뜨리는 나라들은 실패하는가? 야 이거 라임도 네. 맞췄네. 그죠? 라임 맞췄죠. Fail, fail. 네. 이, 그리고 여기 자세히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소제목 예. 같은 경우에는 왜 외교정책은 인류의 절반, 그러니까 여성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여성을 나쁘게 대하는 사회는 더 가난하고 덜 네. 안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탈레반 집권 후에 무너지고 있는 어떤 여성 인권을 계기로 삼은 기사예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아프가니스탄에 보면 네. TV나 예능 프로그램에 여성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나와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잡지책이나 길거리에 어떤 광고하는 판들을 보면 긴 머리 이렇게 다 내놓은 여성들이
뭐 사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요즘에 그 기사 사진들 몇 개를 찾아보면 그걸 다 페인트로 이렇게 가려버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2001년에 미국이 아프간에 들어오고 나서는 좀 상황을 많이 바꿔놨었어요. 여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입학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0에 가까웠는데 이게 80%로 늘어났고요. 전체 학생의 40%는 또 여학생이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27%도 여성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그리고 국회의원의 27%가 여성이면 우리보다 훨씬 여성이 더 진출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비중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예, 그래도 하여튼 중동 국가치고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유아 사망률도 절반으로 줄었고 네. 강제 결혼도 불법으로 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다 지켜진 건 아니지만 예.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네. 지금 다시 탈레반이 집권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여성 인권을 존중을 하겠다라고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제 여성들을 억압하는 과거의 탈레반의 관행 뭐 이런 쪽으로 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성들의 그 몸 다 가리는 전통 의상 있잖아요. 부르카. 그게 원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입을 일이 없었는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게 원래 한 벌에 3,000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5만 원에 달한다고. 와. 네. 그 서로 갑자기 사야 되니까. 네. 이런 이유로 여성들이 사실은 조금 그러면 좀 위축이 될 법도 한데 굴하지 않고 지금 저항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안에서 네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이게 지금 트위터에 지금 해시태그 Do Not Touch My Clothes라고 돼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거리의 여성들이 이렇게 시위도 하고 SNS에서 이 부르카나 부르카나 니캅이라고 눈만 내놓고 전신 다 가린 옷도 있는데 그거 대신에 내 옷에 손대지 마. 이런 해시태그를 붙여서 화려한 아프간 전통 의상을 입은 아 저게 아프간 전통 의상이에요? 네 이런 걸 입은 사진들을 이렇게 다 게시를 하면서 못 입게 하고 부르카로 다 가려라 네 저항 운동을 진짜 정말 예쁘군요. 네 이 이코노미스트 예쁜 건지 여성분들이 예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 둘 다 예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도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는 훨씬 더 폭력적이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하는데 몇 가지 여성들이 이유가 억압받는 나라들은 왜 하나같이 다 못 사냐?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제도 잠깐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보통 태아가 딸일 경우에는 낙태를 많이 하죠. 여성이 억압받는 나라에서는 억압받는 나라는 그렇겠죠. 많이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예요. 남자만 많아져. 그렇죠. 네. 그렇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싱글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 좌절한 청년들이 어떤 강력 범죄나 어떤 테러 조직 같은 그런 조직에 몸을 담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때 IS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딱 놓치지 않고 우리한테 와. 우리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어. 아, 일부 다처제 하게 해줄게 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저도 들은 얘기가 그쪽에서 그 이른바 청년 전사들을 모집할 때 여러 가지 여기 우리한테 오면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시켜드리겠습니다. 이때요. 여성이 부족해서 텍사스 A&M 대학하고 브링엄영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어서 또 가져왔는데 이 가정 내에서 여성을 뭔가 차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른 결혼을 하는 국가 아니면 공평하지 않은 재산권 또 남편의 가족과 거주하는 결혼 문화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문화 아들 선호 여성폭력 등을 보유한 곳과 극심한 국가 불안정성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네, 아, 이런 그런 뭔가 여성을 억압하는 전통과 사회적 불안 정도는 같이 매우 상관관계가 높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한 근거를 몇 가지가 찾을 수 있었는데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기니 있죠. 쿠데타 일어났다고 그 기니에서 15세에서 49세 기혼 여성의 42%가 그 일부 다처제들의 처에 해당한대요. 아 거기가 일부 다처제가 횡행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워싱턴 평화기금이라는 단체가 집계한 그 취약 국가 지수라는 통계가 있어서 그걸 제가 찾아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Fragile States Index 2021. 2021년
불안한 나라들. 네, 취약 국가 지수라고 네, 표현을 네,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여기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국가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양극화라든지 예. 뭐 경제 쇠퇴, 불균형, 뭐 인권, 난민 같은 12개 위험 지표를 다 산정을 해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예. 근데 점수가 이렇게 높을수록 나쁜 겁니다. 네. 점수가 나쁜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 예. 지금 이렇게 봤더니 네. 이 국가들 모두가 일부 다 처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아. 뭔가 잘 네. 그 질서가 잘 안 잡히고 자꾸 혼란스럽고 하는 나라가 일부 다 처제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아니면 앞뒤가 바뀐 건지 모르겠네. 일부 다 처제를 진짜. 하는 이 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흘러흘러하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는 건지. 네. 네. 어쨌든 두 개는 상관관계가 있더라. 네, 채팅방에서도 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예요. 예. 네. 일부 다처제를 하면 한 남자가 여러 여성들과 같은 가족을 이루게 되면 네. 아내를 못 갖는 남자들 숫자도 그만큼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 그리고 요거 같은 통계거든요. 예. 화면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같은 통계인데 이렇게 옆으로 촥 늘어놓은 건데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있죠. 네. 여기는 나쁜 거, 안 좋은 거. 제일 끝에 오른쪽 상. 그 X축이 오른쪽 우측으로 갈수록 X축. 국가가 불안한 거고 네. 위로 갈수록. 네. 여기 이 성차별적인 거 낮을수록 성차별적이 예. 아닌 거. 네. 근데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가 이쯤에 있죠. 네. 그러니까 성차별 부분이나 어떤 불안정성 취약 국가 지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온 편이죠. 예.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래도 콜롬비아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성차별적이다. 는 거네요,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성차별적인 거죠. 성차별적이니까 네. 우리 콜롬비아가 더 남녀 평등이다 우리나라보다. 그런 내용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사가 왜 표지가 됐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네. 사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 아시겠지만 네. 가판에서 판매되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일러스트의 화면 그림이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그림도 잘 뽑아줘야 되는 거고 예. 제목도 조금 더 강하고 뭔가 좀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웅장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해석한다면 뭐 부유하고 좀 진보적인 나라 같은 데서는 어떻게 네. 보면 남성 위주의 어떤 친족 집단으로 사회를 구성한다는 생각이 좀 오래전에 사라졌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이 통계에서 확인한 나라들은 지금 놀라울 만큼 흔하죠.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가장 극단적으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옹호하고 강조하고 그럴까요, 있는 정말. 집단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네. 막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네. 이들 사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네. 이걸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안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성차별이 원인이 돼서 네. 못 살고 항상 불안한 나라가 됐을까요? 아니면 네. 못 살고 불안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게 남아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역도 성립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이유가 예. 예를 들면 나라에서 항상 혼란이 일어나고 뭔가 중앙집권이 제대로 안 돼서 매번 전쟁이 네. 일어나고 항상 싸우고 불안하고 그러면 네. 그러면 누가 싸우겠어요? 남자들이 네. 싸우겠죠 나가서. 네. 그럼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남는 여성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럼 이 남는 여성들을 그냥 혼자 살게 두는 사회와 그러지 말고 일부 다 처제하자라고 해서 어떤 뭔가 뭐 파워나 혹은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네. 같이 가족을 이루어서 살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럽거나 인도적일 수도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혼란이 그걸 일으켰는지 아니면 거꾸로 원인이 일부 다처제가 원인이 돼서 아내를 못 갖는 남성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이 혼란의 원인이 된 건지 하여튼 뭔가 이게 여성 문제와 뭐 이렇게 여성 문제와 그 사회가 혼란스러운 건 관계는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다처제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다는 건 뭔가 논리가 조금 단순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저게 항상 그 정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정비례 관계는 있긴 그러니까 어쨌든 둘 간의 관계가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거꾸로 왜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없을까요? 없을까? 글쎄요. 아니 뭐 그 두 개만 예를 들면 가지고 연결을 해서 뭔가 네. 하기에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게 있는데 굳이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제가 뭐 브리핑 해드리는 거니까 예.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아니 예를 들면 원인이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차별이 원인이다. 이 여성이라는 소위 자원을 여성 성차별 문제가 강하면 네. 여성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여성의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못 살게 된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일부 다 모르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아무튼 저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주간지가 네. 사실 아까 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괜히 고차원적인 주제를 머릿기사로 뽑는 경우가 많기는 많아요. 본인들도 잘 이해 못하면서 제목은 멋있었어. 있어 보이는 잡지처럼 하려고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제 궁금하시다길래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는 그래서 안 읽어도 되는 걸로 이제 네. 또 다른 얘기 있습니까? 네, 있는데요. 네. 중국 규제가 또 뭘 추가로 네, 예, 나왔어요. 업데이트를 네. 해드리려고. 근데 중국은 뭐 규제가 뭐 정말 자꾸 뭐가 나와요. 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인데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은 경찰이 개발했고 엄청난 팔로워가 있는 사이버 보안 담당자가 홍보를 하고 있다. 예. 뭐 소제목 보시면 그 인기가 있는 앱은 바로 국가사기방지센터라는 앱인데 이달 들어 중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가 됐다라는 기사거든요. 바로 이 앱입니다. 이 앱이요. 네. 이 앱인데 중국 공안부에서 지난 3월에 개발한 거예요. 네. 이게 해외에서 걸려오는 뭐 스팸 전화나 문자, 웹사이트 등을 감지를 해서 걸러내고 예. 이용자들한테 이거 스팸이다 경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 사건 데이터베이스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용자들한테도 혹시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좀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증거를 뭐 업로드하고 신고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방지용 앱. 네. 아니 그러니까 전 이거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한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죠? 우리도 있나요? 우리나라도? 근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저걸 막죠? 신고된 거는 막는다. 신고된 거. 신고된 거 막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경찰이 좀 이상하리만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깔고 있어요. 이거 까세요 하고 있네요. 네. 아,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보이스피싱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예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그놈 목소리 뭐 이런 거 저장해서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놈 목소리에 그걸 AI에 넣어서 그 목소리가 나오면 경고를 뜬다는 그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늘 전화 걸던 분 전화하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전화하니까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목소리가 똑같이 나오면 얘는 위험이다. 알람만 떠줘도 되잖아요, 사실. 여보세요, 안승찬 쉬세요. 그러면 많이 놀라셨죠. 근데 그렇게 그런 거 좀 만들어주는 건데. 중국이 네. 이런 거를 할 법도 한 게 중국이 예. 어떻게 보면 휴대폰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정도로 이런 사고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국 공안부 그 경제범죄수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25만 건이 넘는 전화사기 사건이 적발됐고 보이스피싱 26만 명이 넘는 범죄 용의자가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 금액만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 넘습니다. 예. 다 잡았네. 근데 25만 건 네. 발생했는데 네. 26만 명이 검거됐습니다. 계속 생기고 있어요. 계속 네. 생기고 있어서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에도 벌써 뭐 24만 명또 적발했대요. 이 예. 앱을 통해서. 네. 그런데 이게 뭐 이렇다. 이렇다 이건데 네. 이게 좀 불편한 사실이 다른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한번 기사 하나를 하려면 여러 기사를 계속 다 보거든요. 예. 좀 중국 밖에서는 이상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안 요원이나 경찰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QR 코드를 들고 설치를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외 언론들 표현을 따지자면 그 recommend가 아니라 force, 그러니까 권유가 아니라 강요를 하는 거죠. 저 앱을 강제로 깔으라고. 네, 이 사진도 지금 선정 컨벤션 센터에서 예. 찍은 사진인데 이 센터에 입장하려면 뭐 우리나라 그 코로나 때문에 건강 그 QR 코드도 해야 되지만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시켜줘야 입장하도록 했다 하는 네. 취재 결과가 담긴 기사가 있었거든요. 뭐 직장이나 학교가 앱을
있도록 다운을 뭐 강요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공안부 사람들이 어떤 공공 장소나 주택 단지를 돌면서 네. 다운을 받아라 이렇게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뭐 SNS 상에서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아파트 계약할 때 임대 계약을 할 때. 네. 다운을 받아야만 계약이 체결된다든지 그러니까 저 앱을 강제로 깔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네, 뭐 자녀 학교 등록을 할 때도 그래야 된다든지 그런데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니까 깔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 또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제가 또 다른 내용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12명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와우 예, 이 차이나 유즈 안티 프로드 앱 지금 말씀하신 예, 그 사기 방지 앱이 네, 이, to track access to overseas financial news sites 외국의 경제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안 접속하는지를 감시하는 물려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면에 네. 이 사람들을 식별하고 신문하는 그러니까. 기능이 있다. 아. 이런 내용인데 이 기사는 사실 누가 제보를 해서 예. 쓴 기사인데 상하이에 있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 구독자가 네. 자기가 이 휴대폰을 통 이 앱을 설치한 이후에 휴대폰을 통해서 파이낸셜 뉴스를 뭐 봤는데 네. 경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다. 아. 너 해외에 아는 사람이 있니? 해외 사이트에 얼마나 자주 접속을 하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외국인과 접촉한 적이 뭐 얼마나 되느냐 이런 예. 신문을 당했다. 이런 기사가 내용이 있었고 또 뭐 산둥성에 사는 또 다른 사용자가 뭐 블룸버그를 포함한 그 해외 사이트가 뭐 highly dangerous 해가지고 네. 굉장히 위험한 그 해외 정보 제공자로 분류가 돼 있대요. 이 앱에서는. 근데 여기를 접속했다는 이유로 나흘 연속 소환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제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보한 사람들 내용에 따르면 이 통화 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앱이 네. 어떤 그 문자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고 29개의 사용 권한을 네. 허용하도록 해놨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부 중국인들 모든 것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이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중국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휴대전화에 이런 앱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뭐 피싱 사기를 막을 수 있고 뭐 예방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 의해서 개인이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는 그 배경 네. 밑거름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기사들이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 아니라 네. 인민 감시용 앱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중국도 약간 촌스러운 게 그 감시용이면 안 드러나게 네. 일단 좀 장잡고 있어야지. 그걸 한 번 봤다고 바로 부르면 이게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 피해자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있다가 그래 그래 그거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도 화난 거야 지금. 화났어. 우리 걸 봤다고. 우리 정기 구독자가 뭐? 우리 거 봤는데.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이고 참. 아 중국에서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진짜 요즘 굉장히 뭐 불안한 건지 뭐 이렇게 감시가 엄청 강해지는 것 같네요. 뭐 전체적으로 예. 규제가 강해지고. 이 시간에 가끔 이제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이 이런저런 뉴스 갖고 와서 저도 보고 있고 그러면 네. 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같은 시대에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걸 새삼 알게 되네요. 아 참. 아무튼 오늘 그래서 예.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표지 기사 네. 왜 여성들이 억압받는 나라는 하나같이 다 못 사는가? 그리고 중국의 알리페이? 네, 알리페이의 알리페이. 대출 사업을 중국 정부가 아마 뺏어가려고 그러든가 감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전 국민을 감시하는 앱을 중국 정부가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라고 홍보하면서 진짜. 까는 것 같다는 확인되진 않은 네. 그런 의혹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보통 이런 것 준비하시려면 아니 모르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가스활도 좀 가스활 드시면서 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